항상 방송하러 올 때는 상태가 안 좋죠? 그건 항상 눈쟁이가 필요하기 때문.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컨텐츠가 아닌 이런 노가리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사실상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을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2월쯤부터 시작을 한게 있습니다. 세팅.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개별 컨텐츠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사실상 저는 세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IT 기기들을 워낙 좋아하고 방송 세팅 관련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본인들 방송 세팅 관련해서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저는 그러면 영상이나 찍자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세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솔직히 거의 반 취미였었죠. 그 다음에는 모동님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 모동님 세팅을 갔는데 하러 왔는데 이걸 돈을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돈을 받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다가 작년 2월에 너무 요청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나 개인 카톡 자고 일어나면 세팅 관련 연락이 적어도 3개 이상 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돈을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론 저를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안 받는 거 당연하지 않나? 막 나한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수는 아닌데 소수인데 사실상 저는 세팅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제가 얻는 게 너무 적어요. 제가 유튜브로 활동하는 수익이 이 세팅 쪽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서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솔직히 시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쪽에 쓰는 게 맞죠. 물론 미래를 위해서는 세팅 쪽에도 시간을 쓰는 게 맞지만 지금 방송 세팅 업체들 있잖아요. 비용은 크게 받는데 세팅의 품질이 낮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이 정도 돈 받고 이 정도 퀄리티로 서비스를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가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 시작을 했었죠. 아, 세팅 가면 항상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상 찍으러 갔을 때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영상을 찍으러 가면은 최소한 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만 하겠다 싶은 분들만 연락주세요. 아, 본인이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오로지 차비 명목만 받고 컨텐츠 찍으러 갔던 게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아, 눈쟁이님 아직도 그 컨텐츠 찍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연락을 드리면 안 되나 보다 해서 내가 세팅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 영상 보고 연락을 못 드렸다. 사실상 오늘 영상은 그거 해명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은 비용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맡기고 싶으시면 맡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보시면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방문 세팅은 수요가 많아 최소 1개월 이후로 일정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최대로 길어졌을 때는 2개월까지도 밀렸었는데 그래서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원을 계속 뽑고 있어요. 세팅을 해주실 분. 지금은 원격이랑 상담 쪽만 직원분이 대부분 해주시고 있고 방문 같은 경우는 직원분 중에 뭐 방문 가능한 분이 따라가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직원을 혼자 보낼 겁니다. 방문도 직원 혼자 보낼 거예요. 나중에는 안갈수 있다. 근데 지금은 갑니다. 지금은 가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미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을 계속 해보시면 비싼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원격 문제 해결 10만 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방송 관련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 연락이 오면은 상담을 해서 비용 입금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는 거 10만 원.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견적이라는 걸왜 붙여놨을까요? 여기 견적 문의 막 이런 데 올려야 될 그거를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적 뭐 이런 거 하려는데 견적 하나 짜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걸 돈안 받고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돈안 받고 진행하면 내 카페 이 해주는 사람들 제끼고 다 나한테 연락 올거 아니야. 컴퓨터를 파는 업체면은 당연히 상담으로 그 비용을 안 받겠죠. 견적 짜드리는 비용을 내가 컴퓨터를 파는 걸로 이윤을 낼수 있는 업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짜는 거는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 일단은 비용을 받아요. 진짜 간단한 게 있어요. 원격 들어가서 적어도 5분 내로 끝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죠. 그분들은 그 5분 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면 5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5분 내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받는 겁니다. 세팅이 길게 걸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짧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업체가 더 좋은 업체입니다. 제가 이 세팅 업체를 연 가장 기본은 두 가지를 잡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퀄리티, 그리고 사후 지원. 저는 박리다매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목표로 잡고 세팅 업체를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세팅에서 카메라랑 조명 세팅, 원격 세팅 이게 있습니다. 이거 왜 진행하지 않냐고 넣어뒀냐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뭐 노브나 이런 걸로 조명 밝기도 조절을 해야 되고 조명의 위치도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고 그 집의 구조 따라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원격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방문으로 유도를 하지 않아요. 절대 방문이 필요 없는 분은 최대한 원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방문 비용이 그만큼 높잖아요. 방문 비용 지금 1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제가 쓰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한 건당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비용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 제가 간다고 생각했을 땐 110만 원도 아직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단은 비용은 이렇습니다. 근데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용이 예전에 쌀 때랑 지금이랑 들어오는 인원은 비슷해요. 나는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눈쟁이 이제 그거 돈 받고 한다더라 하는 그게 퍼져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세팅은 제대로 돼도 그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그 세팅 받는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세팅 한 번으로 책임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하우 지원으로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체크를 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며칠 쓰다가 문제가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합니까? 다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 생긴 거를 연락을 하시면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저희가 선의로 하는 겁니다. 세팅에서 필요한 장비 구매한 거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할 필요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그것도 있다. 저희 세팅 업체의 강점이라고 하면 업체를 많이 알아요. 세팅에 관련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많이 압니다. 할인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팅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방문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저거는 110인데 저거는 이제 처음 기본 세팅에 들어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해서 장비를 옮기고 그냥 거의 그대로의 추가적인 그냥 디테일링만 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여러 번 맡기는 분은 애초에 지금 방문 세팅 비용을 더 깎고 있어요. 두 번 이상 맡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 이거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방문 세팅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눌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저도 알기 때문에 아 제일 중요한 거 견적서 보내신 다음에 카톡으로 견적서 작성 완료했다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저희가 견적서를 남긴 건 알 수 있는데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요. 카톡 그게 안 남아요. 안 떠요. 꼭 남기셔야 됩니다. 카톡으로 한 문장이라도 남기셔야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개업인 거죠. 너무 많은 분은 연락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락 주시는 분들은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격이나 이런 건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하겠죠. 그 이제 하루에 몇 명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은 방문은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감안하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영상에서 눈쟁전자 세팅 직원도 지금 혹시나 하실 분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원격 세팅 그리고 방문 세팅 두 개에 관해서만입니다. 물론 상담도 아 근데 상담은 상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안 뽑을 거예요. 물론 상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상담을 해봐야 대충 뭐 어떤 느낌이 굴러가는지 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상담은 상담을 잘하는 친절한 직원분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담은 아주 친절해야 되거든. 자제를 할 줄 알고 아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할 겁니다. 직원을 제가 굴리면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할 거예요. 직원 평가 서비스도 다 넣을 겁니다. QR코드 같은 거 주고 찍은 다음에 이제 관리도 할 거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로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 기한이요? 전 기본적으로 일단은 2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를 교육을 하고 뭐 2주 하는 세팅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한 달 볼 거예요. 저는 보통 직원을 뽑으면 한 달 보고 한 달 안에 못 따라온다 그러면 뭐 제 직원이 아닌 거죠 이제. 아 직원들도 티어제로 다 나눠둘 겁니다. 그 등급에 따른 봉급도 다 다르게 줄 거고요. 보너스도 다 다르게 줄 거고요. 저는 게임 스트리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등급제가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만 오로지 판가름 날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돈을 더 받는 거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을 덜 받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더 고급 세팅을 맡기는 거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이제 그냥 간단한 수준 세팅만 맡기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아 그쵸 출장도 당연히 등급이 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제가 아무나 방문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방문 처음 몇 번 갈 때는 제가 다 따라다닐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직원 뽑을 때 필요한 스펙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주변 친구들이 컴퓨터 관련 얘기만 하면 자기를 부르는가. 첫 번째 순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보통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너 컴퓨터 좀 알지 않음? 아, 나 컴퓨터 이번에 맞추려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받았는가가 좀 일단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방송 세팅 관련 일을 했었던 경력직이면 더 좋아요. 뭐 컴퓨터 관련 뭐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 뭐 그런 것들도 보내보세요. 내가 보고 판단을 할게요. 나이 제한? 저보다 많을 거면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음향 쪽이나 영상 관련 학과 나오신 분이면 가산이 있어요. 영상 관련은 뭐 카메라나 편집 말고 촬영, 그러니까 카메라 쪽 만졌던 과랑 뭐 영상 미디어 제작학과 그런 쪽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오디오 쪽도 학과 있잖아요. 그런 쪽 나오신 분이면 당연히 우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원하실 분은 아래 메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팅 받으실 분들도 제 영상 하단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연락을 다 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따봉. 아, 시청자분들 상관없습니다. 돈만 내면 손님이에요. 오, 스트리밍을 뭐 한 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할 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려서 받지 않아요. 받는 거는 절대 가려서 안 받습니다. 돈만 내면 무조건 손님이에요.